아동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쌍촌동의 한 어린이집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가 실시됐습니다. 해당 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지만 어린이집과 다른 교사들은 사과는커녕 변명 대기에만 급급했습니다. 보도에 전현우 기자입니다.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이가 학대당했다는 게 38살 김모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.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할 뿐입니다. 결국 고민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어이가 없었죠. 좀 황당하고 어린이집 쪽에서도 다 알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고 그 점심시간에 거만 확인을 했어도 나오는 건데 CCTV 자체를 안 봤다는 거죠. 아예 그냥 틀어만 놓고.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서구청과 경찰 등은 학대 사실이 불거진 뒤 닷새 만에 뒤늦게 합동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. 다른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목격했는지 또 다른 학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. 해당 교사가 경찰에서 CCTV 영상에 드러난 학대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일부 관계자는 학대가 오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화를 내버리니까 뜨거워합니다. 부모들이 들끓고 있는데도 어린이집 측이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를 보이면서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묵인돼 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